이이스엘엘이이자지지의한한원을을습했했다주 네, 주장이 왔왔습다최최수 수백 이이지지나 다친 친으으전해해졌습다이이상황황에조조이이미미대통통은이이스엘을찾습습다워워턴턴연해해자자한한황황어어보습습다정호호특파파원워워턴턴입다 네, 먼저 저자지지에있있 병원의 의습습식식터터해해리리습습다다자지지의중 중심 시시자자티티 위치한 한한원입입다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이 병원이 공습을 받으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C 방송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 굴의 공습으로 최소 500명이 숨졌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대학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마스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보다 정확한 상황이 파악돼야겠지만 만약 이스라엘 군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착도 하기 직전에 그야말로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출발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조금 전, 오늘 저녁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개입 등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줄일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이번 순방의 최대 관건일 텐데요. 당초 이스라엘뿐 아니라 요르단과 이집트 등 다른 중동국가,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 요르단은 미국과 이집트, 팔레스타인의 4자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한다고 밝혀 정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만 방문하고 요르다는 이번 방문지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가뜩이나 작지 않은 정치적 위험을 안고 떠나는 순방길에 예상치 못한 공습까지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래저래 편치 않은 순방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